더불어민주당 강유정입니다.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. 혹시 불령선인이라는 말 아세요? 네. 네.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인 중 자신들의 명령 및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조선인들을 지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. 네. 네. 이상, 소설가이자 시인 이상도 동경에서 불령선인으로 분류돼 체포된 적 있었죠. 또 묻겠습니다. 블랙리스트는 뭡니까? 아, 지금 그건 말 그대로 뭐 정상적이지 않은 뭐 그런 어떤 명단을 작성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사전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, 위험인물의 명단입니다. 한글로 좀 바꿔보자면, 감시 대상 명단, 요주의자 명단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자,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,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치적 표현 행위 사찰 감시 관리, 두 번째는 문화예술 창작 표현 활동 검열 및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.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, 정책, 사업 계약을 만드는 것.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. 잘 알고 계십니까? 네. 네, 요거는 장관 재임 시절은 아니지만 윤석열차 풍자 카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마 그거는 청소년들이 그런 경연대회 같이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, 거기에서 아마 그런 그 작품이 만들어져서 그 아마 상을 받았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, 정치적인 주제라고 엄중 경고 받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을 만든 그 조직위원회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해놓고 했던 것 아니, 같습니다.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. 네네. 정치적 주제라고 엄중 경고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의 개인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 본그 경연대회의 목적과 좀 다르게 이제 됐다고 그런 그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적 주제라면 엄중 경고 내리실 생각 있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그건 아, 목적에 장관님 맞느냐, 안 개인의 맞느냐는 의견을 얘기를 듣는 거고. 여쭙니다. 개인의 그러니까 저 의견을 여쭙니다. 개인은 네.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, 저, 뭐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본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목적에 맞으면 괜찮은 거죠. 자, 그러면은 일종의 제도, 정책, 사업 계약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? 글쎄요, 그 자신이 약속해 놓고 하여간 뭐그 그런 약속을 안 지킨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창작 의지나 표현의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,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. 제가 말씀 좀 네네. 끊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께서 2010년에 이미 한번 해봤던 책임심의관제 재도입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책임심의관제를 과거에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책임심의관이 배제되거나 아까 제가 배제는 분명히 블랙리스팅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백서에 기록된 걸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블랙리스트 과정을 좀 상기시키고 있는데요. 이거 부활한 이유 뭡니까? 아, 책임심의관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가 났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. 아, 그 얘기가 아니라요. 네. 2014년에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이 제외하는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아마 옆에 계신 용호상 차관이 더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책임심의위원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행위가 있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전담자 심의관을 만드는 과정에 누구를 제외하라. 이 부분은 심의위원의 넣어라 말라 하는 지시 행위가 있었습니다.